네, 앱손 1390 제품이고요. 뭐 이제 페인크통 한번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꺼주세요. 뒤에 드라이버 나사 박힌 데를 빼겠습니다. 먼저 제거하고 이쪽에 하단부 이 걸쇠 잠긴 데를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눌러줘서 당겨주세요. 당겨주고 이쪽을 잡아주고 가지고 이쪽이 좀 걸려 있으니까 잡힌다. 빼면 됩니다. 이쪽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빼면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호스 폐 잉크가 이렇게 나와서 이쪽에 흡수 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거를 뽑아줄게요. 이렇게 호스, 앱손 라인은 다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페인크통 준비가 됐고, 이렇게 라인 대 라인 끼워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돼도 되고, 뭐 연결고리, 이번에는 요 연결고리를 해볼게요. 약간 뾰족한 부분 이쪽에도 꽂을 거고요. 이 호스에다가 끼울게요. 요게 이제 실리콘 재질이라가지고 탄력이 있으니까 집어 너무 잘 들어가요. 그래서 살살 돌리면서 꽉 끝까지 네, 여기 이제 연결 끝 부분까지 꽉 끼워주면 됩니다. 네, 이쪽 연결됐고요. 이쪽에는 여기는 좀 딱딱한 부분이니까 바로 꽂아줘요. 저기 살살 돌려가지고 꾹꾹꾹 이렇게. 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페인크통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일단 인식은 됐고요. 이거 이제 헤드 청소해서 이거 공급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잉크가 공급이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네, 들어가죠. 헤드 청소하면은 이제 페인크가 이제 호스로 다 이제 통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급이 네, 됩니다. 껐다 켜거나 헤드 청소하면은 이렇게 공급이 잘 됩니다. 페인크통 달면은 기기 내부도 안 쌓이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쇄가 잘 되고 네, 이렇게 페인크통을 달아서 네,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봤고요. 이게 이제 여기 먼저 가득 차면은 버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요거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요거만 갖다 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키 커넥터 이용해 가지고 이쪽만 빼낼 수 있어요. 이거 빼고 통째로 가져가서 이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서 버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있으니까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용할 때는 요거 퀵 커넥터 연결을 해서 사용하면 돼요.